안녕하세요. 배스럭프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동영상을 올릴 때 썸네일 작업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꼭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또 예쁘고 귀여운 글씨를 클릭 한 번만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만든 썸네일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씨를 이렇게 올려서 썸네일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간편하게 또 간편하지만 또 멋있는 글씨를 어떻게 핸드폰 앱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네, 이렇게 글씨 팡팡이라는 이 앱을 다운을 받으면 네, 여기에서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씨 팡팡 앱을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썸네일을 만들려면 사진을 불러야겠죠? 우리가 미리 캡처해둔 사진을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눌러줍니다. 자, 시작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불러오기. 자, 이렇게 갤러리에 들어가 있다면 미리 캡처해둔 사진을 불러오기로 합니다. 저는 몇 가지 동영상 올리면서 썸네일 작업을 했는데요. 글씨가 없는 사진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오면 글상자라고 예, 이렇게 예, 뜨는 게 보이시죠? 이게 연필 모양이 이쪽을 클릭을 해주면 네, 상단에 이 부분에다가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네, 글상자가 없어졌다면은 이 상단에 이 연필 모양을 눌러서 글상자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상자가 불러와졌죠. 타이핑을 여기에서 타이핑을 하면 글씨는 상단 이쪽에 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네, 줄을 바꾸려면 엔터를 눌러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을 누르고 나서 확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확대 또는 축소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여기에서 글씨를 더 수정을 하려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해보면 네, 상단에 다시 이쪽에 커서가 생기죠. 네, 이쪽 부분에 뭔가를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쉽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꾹 눌러서요. 네, 꾹 누르면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자유롭게 이렇게 좀 쉽게 커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뒤에 글씨를 대고 이 글씨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동영상이라고 더 써놓을게요. 네, 그러면은 바로 요 밑에 이렇게 동영상 글씨가 써진. 자, 그러면 이 글씨 확대를 이렇게 해보고요. 네, 줄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여기 밑에 부분 원터치 부분을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옆으로 쓸어줍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쓸어줍니다. 네, 여기에서 하나씩 눌러볼 수 있습니다. 네, 선택된 부분만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시죠? 만약에 이거를 전부 다 한꺼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하면 두 줄이 다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 원터치를 뭐 골라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뀝니다. 원하는 거를 원터치로 일단 골라줍니다.
원하는 거를 이렇게 골랐다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글씨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송이 이걸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변했죠? 그다음에 여기 러브 미 텐더. 네, 글씨를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겨울 눈꽃이 이렇게 바로 변하죠. 그다음에 고향채. 네, 이렇게 바로 변합니다. 좀 원하는 거 예쁜 걸로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글씨 크기 이쪽 부분을 볼까요? 글씨 크기를 또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에 손을 대고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글씨를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 색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라데이션에서 선택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골랐다 하면은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은 상단이 바로 바뀌죠. 자, 여기에서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얀 부분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선택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블랙을 해볼까요? 네, 블랙으로 선택을 하면 여기 블랙을 눌렀더니 여기 바로 블랙으로다 변하죠. 네, 여기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노란 색깔로 변하죠. 자, 그 다음에 확인을 이렇게 뭐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렇게 지정을 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무늬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에서 다양하게 이 글씨 안으로 들어가는 골라서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바로 변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클릭 한 번만으로 이렇게 글씨체가 바로바로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 뒤로 또 가면은 블랙, 파란색,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색상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일단 블랙으로 해놨다. 그러면 이제 외곽선, 여기 외곽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외곽선을 눌러볼까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외곽선이 좀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쪽으로 하면은 외곽선이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위로 하면은 점점 넓어지고. 외곽선 또 2가 있습니다. 외곽선 2를 조정을 하면, 외곽선 밖으로, 외곽선이 또 테두리가 생기는, 그러한 또 현상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도 지금 색깔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 보시면, 그라데이션. 하나 골라볼까요? 이렇게 확인. 이렇게 배경. 배경이 이렇게 색깔이 달라진 게 보이시죠? 배경 색깔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투명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를 또 조정을 하면 배경색이 또 투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효과 옆에 넣어볼까요? 개발, 세발. 여기를 클릭을 하면 글씨가 좀 약간씩 조금 달라지죠? 위아래, 울퉁불퉁, 가분수. 이렇게 달라집니다. 타이포, 그림자. 한 번씩 눌러보고요.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죠? 되돌리기 한번 해볼게요. 이쁘지 않아서. 되돌리기. 이 부분을 이제 눌러주면 되돌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애니를 한번 볼까요? 애니. 깜빡깜빡. 썸네일에 GIF 만들 때이 기능이 좋을 것 같아요. 또 두근두근. 두근두근 하는 것 같죠? 풍선껌.
풍선껌 부러지듯이 네, 이렇게 변하고 블링블링 낙하 글씨가 이렇게 내려오는 네, 동영상 자막을 만들 때도 네, 적절히 이런 기능을 좀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닫기 문 닫기 네, 문 닫기 여러 방향으로 문 닫고 또 빙글빙글 흔들흔들 네, 그라데이션 회전 자야 이거는 색상이 없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원터치에 들어가서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터치 바로 이렇게 바로 변하죠. 한 글자씩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글자 선택을 하고 원터치에서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클릭을 해서 다시 이걸 수정을 하려면 이렇게 한 줄을 다 박스를 만들어 체크를 해주고요. 이렇게 좀 바로 다 바뀔 수 있도록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었다면 저장을 이제 눌러줍니다. 네, 저장이 네, 여기 저장이 보이시죠? 저장을 눌러주고요. 저장을 눌러줘도 되고요. 여기 이 부분에 보면은 화질이 나옵니다. 화질을 골라야겠죠? 화질이 보통 우리가 1080 이걸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1080 프레임으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장을 누른 다음에는 네, 이렇게 바로 이미지에 저장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들어가죠? 예, 들어가면 이제 PC에서 카카오톡 실행해서 이거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보낼 때는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 화질을 원본 그대로 보내는 방법, 또 동영상도 고화질로 보내는 방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 쪽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앨범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작업한 사진이 바로 나타나는데요. 네, 사진 원본이나 동영상 고화질을 보내고자 할 때는 하단 점 3개가 보이시죠? 여기 점 3개를 눌러줍니다. 네,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때 일반 화질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역시 일반 화질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를 바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 원본 여기에 하고 네, 동영상 고화질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체크를 해서 한번 보내볼까요? 여기 체크를 해서 네, 가는 속도가 좀 다릅니다. 이게 좀 보시면 네, 저화질로 갔을 때고요. 고화질로 갔을 때 비교를 하면 저화질은 좀 네, 여기가 좀 예, 이거 저화질로 간 거였고요. 예, 깨진 게 좀 덜합니다. 예, 좀 다르죠? 네, 이렇게 고화질로 보내서 PC에서 썸네일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PC에서 썸네일을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핸드폰 앱으로도 또 유튜브 썸네일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스튜디오 이 앱을 또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유튜브 동영상에 이 앱으로 많이 올리는데요. 컴퓨터에서도 올리지만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지만 수정할 때는 유튜브 스튜디오 이 앱을 또 따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를 좀 들어가 보실까요? 이 부분을 하나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네,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연필 모양이 보이시죠? 연필 모양을 눌러 볼게요.
네, 그러면 미리 보기 이미지 수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는 요건데, 만약에 썸네일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아마 요런 걸로 자동으로 썸네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원하는 갤러리에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이미지 변경을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제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도 해보겠습니다. 네, 컴퓨터에서 썸네일 등록하는 방법은 우선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야겠죠? 크리에이트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건너뛰기. 동영상 관리자가 보이시죠? 동영상 관리자. 네, 그다음에 수정. 네, 지금 저는 지금 등록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미지 변경이 있습니다. 등록이 안된 분들은 여기 이미지 변경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하면 업로드죠. 이미지가 변경이 됐죠. 그런 다음에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서 변경을 해줍니다. 이거는 다 올린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는 건데, 올릴 때는 여기에서 동영상 업로드를 하시고, 이전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업로드할 때. 이 파일 업로드 선택을 하고, 동영상을 이제 올릴 때는 동영상 하나 선택을 하고, 자, 그러면은 동영상 미리 보기 이미지가 쭉세 개가 뜨죠. 여기에서는 유튜브에서 정해주는 세 가지 정도 캡처본이 뜨는데, 마음에 드는 캡처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캡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든다면 이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해도 되고요. 썸네일 등록할 때는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등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올릴 때는 이런 식으로 미리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을 쉽게 제작하는 방법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는 컴퓨터를 키지 않아도 핸드폰에서 간단하게 클릭 한 번만으로 글씨체를 변경해서 썸네일을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